안녕하세요, 공칠입니다. 수원 지역에서 돌아온 프로맨TV의 공칠이. 네, 공칠이는 수원 지역을 많이 가봤습니다. 공무원 최종 합격 7번, 경력 경쟁 체험 2번. 시험은 많이 봤죠. 국가직 9급 7급, 시선제 9급, 사복 교행 일행 사복. 시험 경력이 많습니다. 200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공부하고 일하고 거의 14년을 공부하고 일하고 7급 8급 8급 9급 8, 이렇게 옮기면서 직급이 7급 8급 8급 9급 8, 7급에서 시작해서 다음 달에 8급 승진합니다. 7급에서 시작해서 8급 승진, 다음 달에.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사회복지직 현직 공무원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한부모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한부모, 딱 이혼 느낌이 오죠, 이혼. 엄마, 아빠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빠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게 되거나, 엄마가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거나, 아니면 엄마가 자녀라면 아빠가 자녀를 키우거나, 이렇게 되면 한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부모는 법정이 있고 비법정이 있어요. 그냥 이혼하면 자동으로 되는 게 비법정이에요. 법정이 아니에요. 이혼하면 그냥 비법정이 되는 거예요. 뭐 신청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청을 해야 돼요. 한부모 법정이라는 걸 신청해야 돼요. 또 법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매달 돈을 받는 거, 또는 자격 증명만. 한부모 법정에는 자격만 증명해야 돼요. 뭐가 더 좋아 보여요? 돈 받는 게더 좋아 보이죠? 이게 더 까다롭죠. 급여 받는 것도 까다로워요. 자격만 증명받는 건 조금 덜 까다로워요. 이번에는 한부모 또 다른 유형이에요. 엄마 아빠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밤에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고3 때. 그렇게 하는데, 자녀 두 명을 닮으면 좀 그렇다 그러는데, 그쵸? 너무 그런 게 아닌가. 한 명을 하죠. 그리고 쌍둥이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네. 그치만 좀 그 너무 심하니까 한 명이 나옵니다. 늦게까지 도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풀려고 하룻밤 잤어요. 이제 자녀가 생겼네.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 자녀가 너무 예쁜데 엄마 아빠도 아직 어려, 철이 없어. 네 자녀 놓고 싸우는 거. 그때 네가 참았어야지. 혼전순결을 지켰어야지. 서로 이제 티격태격 해주니까, 자녀 키우기 힘드니까. 그날 밤내 기억도 지우고 싶어, 그날 밤. 내가 돌아섰나 봐. 내 기억도 지워버리고 싶어. 이미 떡하니 이 존재가 자녀라는 존재. 혼전순결만 지켰더라면 엄마 아빠도 자녀가 좋았어. 이미 자녀가 나와버려. 싸우셔. 니 탓이다. 니가 꼬셨다. 아니다. 니가 꼬셨다. 니가 꼬셨다. 에이, 몰라. 철이 없어. 엄마는 엄마한테 갈 거야. 찢어져. 이혼해. 엄마는 엄마한테 갈 거야. 갔어? 아빠도 철이 없어. 에이씨, 나도 가. 엄마는 어디론가 갔어. 없어. 아빠 어디론가 갔어. 없어. 혼전순결을 지켰어. 못 지켰어. 서로 욕해.
얘는 뭔지 그러면? 태어난 자녀가 잘못했나? 그렇게는 못하지. 아무리 양심이 없어. 니 때문에 이런 거야 이렇게 말 못하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뱃속에서 10달 이따가 이제 보통 100년 살잖아요. 이 100년 어떻게 할 거야? 이 자녀의 100년을 혼전순결을 지켰어야지. 우리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혼전순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래, 자녀가 안 태어나면 어느 정도는 그래. 그런데 성에 대해서도 잘 몰라. 혼전 결혼하기 전에 준비도 안돼 있어. 그냥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커졌던 것 같다. 애가 생겨버리네. 책임 못 지고 어디를 가 각자 서로 비난하면서 가야 돼. 애만 나쁜 거 모르겠지. 부모는 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애는 내가 어떻게 되나? 살아서 아빠 살아서 없어. 짜잔. 왼쪽도 엄마 사랑. 보통 이렇게 가. 할아버지 할머니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를 길러줘. 이것도 한국어라고 볼수 있어요. 할아버지, 조자, 조부, 손자, 손자의 손, 조손, 한부모, 조손. 타이틀이 있어요. 얼마나 많았으면. 한부모, 조손. 아, 제가 간단해요. 한부모가 되려면, 이둘 중에 한 분이 없어져요. 아, 죄송합니다. 없어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너무 많아서. 이때 이제 할머니가 조손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할아버지 혼자여서 이제 할머니가 없어. 세상에.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어. 이제 할아버지도 몸이 아픈데 자녀는 혼자 키워. 옛날 며느리 연락 안 돼. 자기 아들 연락 안 돼. 처제 없어. 아이스 처제 없어. 그때 하루 때만 왔어. 얘 앞에는 못 나타나. 미안해서. 이제 할아버지가 얘를 키우고 학교도 보내고. 보통 일이냐고요. 얘 하나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 할아버지는 또 너무 힘들어. 이미 아들하고 연애했기 때문에 속 엄청 많이 썼고 고생 엄청 많이 했는데 노후준비도 잘 못해. 이제 조금 편해지나 했던 때가 있네. 할아버지 조, 손, 손자손, 손녀손, 조손 가정이네요. 조손 가정. 그러면 할아버지는 일하러 나가야 돼. 먹여 살려야 되고 자기도 농어 준비해야 돼. 얘는 어디 가? 그럴 때 이제 한부모 법정 조손을 신청해야 돼요. 그럼 얘는 할아버지 일하러 갈때 돌봄교실 같은 데 가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회복지, 한부모, 법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혼전순결,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행복해야 돼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본인들의 선택으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없어요. 지켜줘야죠. 엄마, 아빠가 못 지켜주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못 지켜주면 우리 국가가 사회복지부 지켜줘야죠, 자녀. 그리고 할아버지. 지켜줘야죠. 아빠, 엄마도 지켜줘야죠, 입지만. 이렇게 오늘은 한부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간호사가 이 아무것도 신청 안 해놓고 지목적인데 자기가 한부모만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나 이혼했어요. 환불 물잖아요. 혜택 주세요. 신청을 해야 줍니다. 신청을. 뭐든지 다 신청해야 돼요. 생계급여 받으면 의료, 주거, 교육급여 다 되지만 의료, 교육, 주거 다 신청 해야 돼요. 자격이 돼요. 생계급여 신청하고 의료급여 신청하고 주거급여 신청하고 교육급여 신청하고 신청해야 되겠습니다. 신청하세요. 이상으로 사회복지 환불 공 감사합니다.